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막 떨어지고 우리 시장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최근에 뭐 시장 뭐 좋지 않죠? 네. 예, 근데 뭐 이제 박스권 조정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주가가 작년부터 지수도 많이 빠졌고 이번 주도 뭐 코스닥이 한 6% 빠졌죠. 이제는 뭐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주어야 될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조정 구간이 좀 길었기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 또 하락 요인은 또 워낙 달러의 상승이죠. 이제 12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더 이상 매도를 하긴 힘들어요.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환차 이익을 좀 기대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올라가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수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은 좀 그렇죠. 이제 신용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들이 많은 신용이 많은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미 뭐 그런 신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더 뭐 그 신용 물량들이 좀 정리가 좀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조정을 겪었지만 어쨌든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가격이 좀 낮아져 있으니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낮은 가격에 잘 담아보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좋은 기업은 주가가 별로 빠지질 않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네. 앞으로도 오를 주식들이 오히려 덜 빠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이 방송에서도 자꾸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죠. 기업이죠. 골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골프존.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뭐 결국 올라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뭐 많지는 않더라도 수입을 꾸준하게 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도 이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도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 골프전을 다시 좀 설명드려보면요.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골프 붐이 많이 불고 있죠. 여성분들도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데서 골프 치는 거 많이 올리는데 뭐 보통 이제 개인들의 취미 생활, 취미 활동을 보면은 요즘에 모여서 뭐 당구 치거나 뭐 농구하거나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농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면 배드민턴, 뭐 스키 뭐 이런 인구들은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골프는 무려 40%씩 이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실내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이 바로 이제 골프전의 사업 영역인데, 뭐 수수료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자,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골프전으로 떨어지는 이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도 뭔가 이제 성공적인 런칭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도 지분을 좀 늘리고 있고, 요즘 골프존의 사업도 잘 되고 있으면서, 또 요즘 TV나 유튜브에서도 이 골프 관련 콘텐츠나 방송들이 좀 인기죠. 예전에 트롯 인기처럼. 그렇다면은 이 골프존의 성장기에서의 장기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향후 뭐 메타버스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뭐 3차원 공간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이 골프존에 대해서 조정시마다 저는 관심을 두자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꾸준하게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명승사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골프존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좀 시세 보일 수 있을지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